그 다음에 또 하나, 역시 그 패스솔라 개념을 가장 최근, 가장 최신 그 기술들을 이제 그 사용한 프로젝트가 있는데, 이 경우는 노인주택입니다. 노인연립주택. 1981년에 설계를 시작을 했고, 한 2년 후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.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. 24개 유닛인데, 지어진 곳이 상당히 또 아주 참 특이한 곳이에요. 어떤 곳이냐면, 프린스턴이라는 도시의 대학인 도시에 또 동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지은 조그마한 타운인데, 그 타운은 다름이 아닌 유명한 로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 당시에 있던 도심에 너무나 많은 집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산을 시키겠다 하는 취지로 그 당시에 뉴욕 근처에 무슨 옷 공장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을 구원해서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이상향을 지어주겠다 해서 거기에는 땅도 농작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물론 집도 있고 그런 곳에 이주를 시켰는데 이상향이라고 내려왔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쨌건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플로리다를 가기 싫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가능하면 거기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분들이 그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여서 그런 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즈벨트 대통령이 이쪽으로 이주했을 때 그 당시에 지어진 집들이 보면 다 단층집이고 다 평지붕이었어요. 당시로서는 가장 모던한 최현대판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중에 설문 나이 드는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설문조사에 적어낸 답은 자기는 절대로 형집은 원치 않습니다. 형사집은 원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설계를 시작을 했고 이분들하고 정말 직접적인 교류를 많이 하면서 설계를 했고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에 이 태양열 이용 기술을 적극 이용하되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냥 이질적인 건물보다도 참 보기에 무슨 유럽의 어느 타운처럼 마을처럼 그렇게 꾸며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은 당시에 상당히 그 호응도 좋았고 수상을 미국 그 저 매년 주는 AI 언어 어워드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제가 처음에 그 저 아이디어를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하고 나서 조감도를 그렸을 때 그 저 연을 날리는 그런 그림을 조감도를 그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경로라고 이렇게 연에 적었. 니분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묻길래 이건 노인을 공경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.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 하면서 굉장히 즐기면서 아주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. 그리고 85년에 지어진 또 하나의 건물로서 패센터 프린스턴이라는 이건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. 여태까지 그때까지 그 전까지 저희가 추구했던 지향했던 것은 로우텍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건물이었지만 여기는 그거하고는 정말 다른 하이텍 건물로서 그거는 뭐 저희가 디자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건물을 설계 또 공사하는 도중에서 배운 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. 리처드 로저스가라는 그 잘 아시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떻게 리처드 로저스나 노먼 포스터 무슨 이런 지금이야 이분들이 달라졌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 폼피드 센터 예를 들면 거기 보면 그 렌소 피아노 너무나 다른 건물이지만 그것도
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은 건물로 손을 꼽고 방문객도 많고 아주 성공을 거두고 이 건축가도 계속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설계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걸 봐서 뭐가 다른 게 있길래 이럴까 하는 게 궁금했어요. 아니나 다를까 사실 테스센터 프린스턴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그 참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근본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참 보완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절감을 했어요. 그렇지만 제가 배운 건 무엇이냐? 소위 미국 건축가와 유럽의 건축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무슨 차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좀 자본주의적 거기가 우선하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? 따라서 건축 설계자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설계 보수를 지불을 하고 그러면 프로페셔널로서 그 설계를 마치고 또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소위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엄격합니다. 그런데 반해서 이 유럽의 건축가들은 보면 디자인 프로페셔널은 물론이지만 이 사람들 호칭이 뭐냐면 디자인 오토리티, 소위 건축 설계 전문가, 기획 전문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. 또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을 하고 대신 건축가 이 리처드 로저스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옆에서 목격을 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마치 그 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해서 가장 합당한 최성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험을 거듭하듯이 이 설계 과정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.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가장 확실한 디자인 솔루션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고 하는 걸 봤어요. 그래서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은 또 자극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경험을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1991년, 2년에 귀국해서 범건축이라는 데에 들어갔습니다. 범건축에 입사하면서 시간을 많이 하던 것은 인천국제공항 현상설계였습니다. 근데 공항 일하기 전에 범건축에서 한 건물도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건 잠실에 지어진 주상복합, 지금은 한라 시그마 타워라고 합니다. 그건 그 당시에 주상복합의 보신 주상복합 건물의 그 초시라고 할까 상당히 초기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주로 범건축에 입사하면서 시간을 많이 하던 것은 인천국제공항 현상설계였습니다.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대한 현상 설계를 했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92년 4월에 현상 공모 나왔고 11월인가 그때 이제 당선자를 해서 바로 이제 그 팀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서 준공 2001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 과정은 미로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. 왜냐하면 단군인의 최대의 건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올 수도 없고 뭐 선례도 없고 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당연히 국내 건축가로서 없어서 외국 건축사와 함께 이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 공항 건물이라는 것은 다분히 기능적인 건물이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그 전 세계 여행객들한테 높은 수준의 편의를 도모하며 그러면 동시에 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함께 부여한다는 거. 그게 아주 큰 목표였고 건물이 큰 규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장스판의 건물 또 구조물이
또 철공을 우드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약간 분위기가 찰 수밖에 없는 노출 철골이 많아서 그런 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래도 좀 건물로서 이렇게 너무 차갑지 않고 춥지 않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. 제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좀 어린 후배들하고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미국에서의 경험을 많이 살려서 전수하도록, 전수하단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용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. 이를테면 그 지붕에 쓰여진 그렇게 메탈 스탠딩 심 루프뿐만 아니라 그 평지병 위에 지어진 그 싱글 플라이 멤브레인 루프이라든지 또 빗물 처리하는 다운스파우트 그 사이포닉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어쨌건 거기에 새로 쓰여진 자재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죠. 그리고 거기에 또 최초로 쓰여진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바닥에 나무 까는 것도 당시에는 많은 거부감들이 있었어요. 그거 나무 깔면 금방 나빠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. 실제로 나무를 이제 플로어링을 까기로 결정을 하고 외국에 가서 보니까 뭐 프랑스에 어느 박물관에 쓰여져 있고 또 그거를 설치한 업체는 아주 기꺼이 여기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업체한테 당신들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처음에 일본들이 거절했어요. 자기가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. 다시 종용을 해가지고 그게 설치를 했고 뭐 지금껏 큰 말썽 없이 잘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은 참 그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뭐 뻔한 얘기지만 건축가는 건축주, 클라이언트 및 퍼블릭, 공공을 위한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? 미래를 좀 멀리 보고 우리가 용역,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 전문가임을 인지하고 폭넓은 눈과 배려와 기술들을 갖춘 그런 디자인 오토리티, 디자인 전문가로서 위상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. 이를 위해 각종 그 최신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, 무슨 3D 프린터라든지 뭐 CAD는 물론이고 또 진보를 거듭하는 AI 기술 등장이 거슬릴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이건 디자인 구현을 위한 그 편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건축의 완성은 건축가들의 손에 여전히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젊은 건축가들이 점점 많은 활동들을 또 훌륭한 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건축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직 과한의 경우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지만은 많이들 달라진 것 같아요. 안목도 높아지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결국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리라고 봅니다.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경제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관에서는 사실은 우리 건축가들, 우리 예술가들, 전문가들을 정말 더 길을 필 수 있도록 적극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그 초심 그런 거를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기를 바랍니다. 아주 오래전 우리 소위 건축가, 그 아키텍처라는 말이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그 뭐 그리스나 로마나
그 시대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까지 건축가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유럽에는 확실히 그 건축가에 대한 그 전통적인 그 예우랄까 인정 그것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수많은 건물들에 보면 지어진 건물 옆에 건축가의 동상이 있거나 적어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건물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에 이런 업자라는 그런 업자 취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. 근데 그거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 시대에 건축가가 업자 아닙니다. 건축가는 당연히 그 많은 공부를 했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해왔고 또 충분히 그 디자인 오토리티로서 전문가로서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공공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환경을 또 우리 사람들의 이런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축인 건축가들이 설 자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속하는 건축물들이 또 도시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